단가가 잘 맞아야 될 텐데 이게. 계산 좀 해볼게요. 4,000원에 10줄이면 4만 원. 20줄에 8만 원. 야, 큰일 났다. 막 죽상이더라고. 아,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구나. 어느 운동선수가 또 이게 안 아픈 운동을 할 수 있어. 우리는 몸은 이제 몸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. 네, 안녕하세요. 혼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농구선 서훈이에요. 안녕. 아, 형이 없으니까 또 어색하네. 계속 형 영상이 너무 업로드돼가지고 내가 나와야 되는데 고3부터 자꾸 형이 나오니까 제가 나와야 더 영상이 재밌어지는데 항상 퀄리티가 더 높아지는데 약간 뭔가 2%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혼자 찍게 됐습니다. 오늘의 그냥 컨텐츠는 지금 제가 이 부상을 당해서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적인 못하고 먹방, 다이어트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한번 먹어볼까요? 다이어트 식품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거 닭가슴살, 토마토, 블루베리, 키위, 뭐 풀떼기들 그리고 여기 등심, 단백질, 밥은 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좀 최근에 또 먹는 그게 있죠, 김밥. 다이어트 김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여기 불 좀 켜야 되나? 요즘에 또 제가 한번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, 다이어트 김밥. 아, 햄 오늘 또 두 개로 간다. 두 개. 제가 이걸 오랜만에 쓰는 게 아니라 항상 쓰면은 코드를 빼놔. 엄마가 항상 빼놓으라 가지고. 자, 이거는 무삼시죠. 오늘의 메뉴는 딸기 우유. 블루베리를. 아, 내가 또 이거 부엌에서 또 이거 일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나? 완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되는데. 아, 딸기를 이렇게 잘 해줍니다. 이게 한 번 솜씨가, 한 번 한 솜씨가 아니에요. 이거 블루베리는 내가 아침에 먹은 거예요. 아침에 씻어놓은 거. 블루베리 씻는 거 간단해요. 이거 흔들면 돼요. 여기 원래 저는 식초 같은 거 넣거든요. 식초 올리면 알죠? 이게 다 소독되는 거. 근데 식초 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식초 넣어서 씻으라는데 굳이 뭐 식초를 넣긴 싫어서. 딸기가 좀 일이 많아요. 아,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안 되구나. 일을 만들어 너는. 이 풀도 갈면 안 되나? 안 되나? 다 익었다. 오뚜! 딱 좋아. 아, 됐어. 그래도 식초. 식초를 한 두 방울. 그렇지. 어우, 냄새. 아, 이게 너무 싫어. 이런 농약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아시죠? 거의 중 9단이야, 이 정도면은 진짜. 이야, 싱싱하네. 또 잘 주고. 아, 내 딸기. 아, 놔두고. 아, 나 이거 세우. 아, 이것도 팬분도 준 건데. 기가 막히게 갈리죠. 한 번씩 짱짱짱짱짱짱짱짱 맥스 한번 찍고. 다이어트 식단. 이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. 식사가 아니라 다이어트 식단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계란부터. 근데 샐러드는 뭐 워낙 많이 먹어서 저는 근데 소스를 별로 안 좋아해. 이렇게 먹으면 참 만 칼로리겠는데.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이어트 식단이에요. 이 용기가 골고루 잘 데워지게 만들었거든요. 김밥이, 그리고 옆구리 터진 김밥이 아니에요. 싱싱한 김밥. 싱싱한 김밥. 근데 맛이 훌륭해 진짜. 아침에 그냥 3분, 30초 데워서 나가시면 진짜 맛있어요. 이게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데 진짜 맛있어, 이 친구. 너무 맛있는데, 다? 이게 묵은 참치고 이게 블락. 이거 한번 아빠한테 줘야 되는데. 블락. 다이어트가 대부분 막 풀, 야채 막 이런 거 채소인데 요거는 그냥 김밥 먹는데 다이어트가 되는 거지. 난 참치 묵은지 좋아. 참치 묵은지. 이건 뭐 참고로 피페 그런 게 아니라 회사에서 그냥 먹어보라고 준 거예요. 즐겨 먹고 있습니다. 최근에 또 제가 프로 온데 4주년 많은 팬분들이 진짜 막 너무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솔직히 좀 미안, 죄송했어요. 시합도 안 뛰는데 4주년 축하를 받으니까 서투러서 마음이 아프더라고, 짠하더라고요. 발목이 눈치 없이 계속 아파가지고. 근데 한 번씩 다이어트 할 때도 배고플 때가 엄청 많아요. 참을 수가 없어. 그걸 한번 진짜 아니 그냥 다 때려 먹어. 그 다음날 굶어. <굶어. 웃음> 어제도 아침 그냥 간단하게 과일 먹고 점심 샐러드 먹고 너무 배고픈 거야.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니까 이제 아
큰일 났다 이러다가 씨 뭐 다이어트고 나발로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점심에 소고기를 먹으러 왔죠. 몸무게를 소고기 먹기 전에 77kg 77.2였는데 먹고 나니까 79.0. 와 거의 소 한 마리 먹었어. 솔직히 저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발목을 다쳐서 재활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빼니까 살이 빠지긴 빠지는데 일반인들은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먹고 또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또 산책하고 하면 충분히 살이 빠지지 않을까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제가 이번에 쉴 때 너무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밤에 라면 한 두 봉지 먹었나? 다음날 또 현타 왔어. 맛있다. 아 근데 김밥 이거 진짜 맛있어요. 냉동식품도 이렇게 맛있나? 참치 뭐 아스파라거스 이게 뭐야? 콩이야? 마늘종이에요? 마늘종이에요? 이 밥이 왜 다이어트라고요? 곤약? 근데 많은 팬분들이 사주년 때 진짜 너무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커피차 많이 보내주고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. 초중고 제가 나온 삼각초등학교에 간식 써주시고 중학교 간식, 고등학교 간식, 그 대학교 간식까지 그리고 그 사회 수원역이랑 서울역에도 도시락 이렇게 해서 드리고 아 대한민국 배도 500만 원 기부해줬어요. 팬카페에서.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아 갑자기 밥맛이 안 그래서 항상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보고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. 진짜 저도 기부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. 그렇게 막 큰 액션은 아니지만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. 형이요? 아침에 전화 왔어요. TV가 어디 가고 있네요. KT를 그 전에 4연패였어요. 그때 나한테 전화가지고 야 큰일 났다 막 죽상이더라고. 기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내가 놀리지 못하겠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어제 한 경기 이기고 나서 바로 전화와가지고 거의 돌중급이었어. 아야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. 근데 4쿼터에 조금 그것도 운이 좋았어. 아 그렇죠 그렇죠. 만약에 운동 쉬고 시즌차처럼 밥 먹으면은 굶기 못해요. 원체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자 그런 스타일. 아니 이제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자 생각만 하지. 근데 많이 먹고 막상 운동은 덜 하게 되지. 근데 진짜 많이 먹으면은 이게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땀 빼야겠다 이런 많이 생각. 형이 그냥 운동선수 많이 되죠. 이게 말하면서 야금야금 뭐 다 먹고 가네. 근데 이거는 나만 먹기 좀 아까워. 솔직히 말해서 꼬니분들도 한번 이거를 진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. 드셔보시고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. 그 맛이 있어. 아 이게 진짜 맛있다 했거든요. 이게 진짜 거의 그 아시죠? 그 김밥집 어디지? 김가네? 퀄리티가 그 정도야. 이거 한번 꼬니분들한테도 한번 나눠줬으면 하는데 좋지 않아요? 뭐 이벤트 같은 거 해가지고 하나에 얼마예요? 단가가 잘 맞아야 될 텐데 이게 제가 그러면 뭐 한 4,000 계산 좀 해볼게요. 4,000원 10줄이면 4만원 20줄에 8만원 30줄에 12만원 30줄에 40줄에 16만원 50줄이면 20만원이네 그렇죠? 20만원 그럼 그 반에 아 농담이고 한 50줄까지 제가 살 수 있어요. 네, 100줄. 한번 코디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, 뭐, 100줄도 제가 할 수 있죠. 100줄. 한번 코디분들께 한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자, 걔는 노력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. 노력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. 제가 이렇게 먹어도 또 할 건 하니까. 노력한 자는 배신하지 않는다. 아, 뭐, 지금 몸 상태. 일단, 지금의 몸 상태. 많은 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막 연락 오셔가지고 몸이 어떠냐, 뭐 발목이 어느 상태냐, 되게 한번 얘기를 못 하겠어요. 이 발목이 잘 안 나가지고 너무 이게 얘기하기 좀 그렇더라고요. 근데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한 그다음 70% 정도 된 것 같아요. 나머지 30%는 경기를 뛰면서 어느 운동선수가 또 이게 안 아프고 운동할 수 있어요. 우리는 몸으로 역사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자고로 이 운동선수는 몸으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. 얼마나 통증을 떼야지. 자기 슛 안 되라면 손목 아프대. 안 들어가면 손목 아프대. 나한테 와가지고 그 슛 잘 들어가기 전날이 전화 왔어요. 손목이 너무 아프다고. 슛을 못 쏘겠대. 그리고 다음날 30 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갑자기 손목이 또 안 아프대. 멘탈이 문제지 멘탈.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형만 나오다가 많은 팬분들이 또 제가 안 나오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고 많은 팬분들께서 좀 좋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KT가 지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한번 맞춰서 열심히 뛸 거니까
많은 팬분들께서는 KT 소리품 마리나 체육관에 보러 오셔가지고 이제 관중도 많이 풀렸으니까 열띤 응원 해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뛰어볼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그리고 요 김밥은 또 제가 한 50줄은 제 사비를 써서 우리 토니들께 나눠줄 거고 댓글로 통해서 이벤트 추첨을 할 거예요.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이거는 진짜 아 인정 맛있어. 아 이거 진짜 맛있어. 아 이거 진심이야 이거 진짜. 나는 근데 불닭보다는 이게 맛있네. 요 참치 요 참치 무근지 내가 참치 무근지 좋아해가지고 요는 이거 진짜 또 코니분들께서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정말 저도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갑고 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꼬박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